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 산에 나 있는 인도를 달리는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 모터트렌드 편집장 이진우 기자가 운전대를 맡고 있습니다. 요호, 비포장이에요. 아스팔트보다 더 편해졌어요, 승차감. 이야, 지금. 뚜껑 안 닫았으면 먼지 다 먹을 뻔했어요. 대단히 험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4로 모드로는 아니고 4H 모드로. 아니, 저기 다 똑같은 4H인데 이제 오토는 센터 4H의 파트타임이면은 그 센터가 잠겨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앞뒤가 50대 50으로 그냥 똑같이 무조건 배분을 하는 상태인 거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회전 반경이 좀 커질 수 있다. 네. 앞뒤 엑셀의 회전차가 해소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4H 오토가 왜 필요하냐고. 사람이 알아서 신경 써갖고 4H로 가든가 이륜으로 가든가 하면 되지. 애인 냉글러 같은, 그러니까 집 같지 않은 집 같지 않은 친절함? 네. 뭐 요즘에야 장비들 자체를 입느냐 없느냐, 뭐 쓰고 쓴다 안 쓴다 여부를 떠나서 입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이게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집 같지 않다라는 걸 따지면은 뭐 레니게이드나 컴패스 같은 차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차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브랜드에 그게 있으니까 오프로드에서 갈 수 있어요, 내지는 오프로드 버전이 있어요라는 거를 네. 강조를 하긴 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 중 하나는 트랙션 컨트롤의 민감도 같은 거는 확실히 집이나 랜드로버 쪽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드에서 바퀴가 헛도는 거를 제어한다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그 예전에 그랜드 체로키에 처음으로 트랙션 컨트롤이 들어갔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다른 회사의 SUV들은 바퀴가 미끄러진 거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다른 바퀴들하고 회전차를 감지하는 게 270도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부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집은 그게 45도였었어요. 훨씬 더 빨리 네. 감지를 하고 개입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헛돈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빠른 상태에서 트랙션 컨트롤이 브레이크 제어를 시작을 하니까 네. 훨씬 더 험로 탈출하는 데는 편한 거죠. 네. 같은 장치를 가지고도 일반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오프로드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미리 감지를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지프의 장점이 없군요. 저 앞에 저쪽 언덕을 딱 넘어가면은 뭔가 바다가 확 보일 것 같은 느낌? 반대편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냥 떨어지면 그냥 골로 가는. 떨어지면 계곡 따라서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륜구동차 시승할 때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이 사륜구동 하이 모드와 로 모드 기어가 저속 기어가 달려 있다라는 게 유사시에 갈 수 있는 데를 뭐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을 하지 못할 때 탈출을 할 수 있게 돕는 네. 일상적으로 쓰면 4로 기어 같은 거는 쓸모가 네. 딱히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예. 그런 거죠. 로우 레인지라는 거, 트랜스퍼 케이스가 달려서 2단 한 번 더 감속할 수 있는 네. 그 센터 디퍼렌셜이 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돌을 넘거나 험로를 지나가거나 뭐 경사를 급한 데로 올라가거나 혹은 그게 사실은 큰 무거운 물건을 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엔진 회전수가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일찍 바퀴가 구르는 속도를 늦춤으로써 그렇죠. 험한 조건에서 더 컨트롤 하기가 좋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이게 물론 이제 그룹 드라이빙 일종의 그룹 드라이빙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룹이 같이 갈 때도 특히 오프로드에서는 앞차하고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뭐 충돌 사고가 날 때 뭐 안정성이나 없느니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앞차가 지나간 궤적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노면을 봐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노면을 확보를 하려면 앞차하고 최소한 앞차하고 나 사이에 한 대 두 대 정도? 네, 네.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예. 바퀴가 직접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말라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앞차가 또 볼을 어느 정도 벌려줘야 먼지가 좀 지나가고 나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전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프로드를 가면 사실은 차만 타고 도는 게 아니라 탔다 내렸다 앞에 가서 길 보고 오고 다시 예. 아유 그게 일이죠 사실. 그렇죠.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사람이 걸어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이기는 한데 일단 오프로드를 차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차로 가더라도 트래킹을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오프로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이 가거나 세 명이 가면은 한 명은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차에서 못 내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 상태에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는 있고, 그러니까 차 안에 운전자는 앉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포인팅을 해줘야죠. 그래서 예. 그 이제 스포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스팟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바퀴가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네. 근데 그 스파터는 결국은 그 오프로드를 다 걸어서 가게 되죠. 네. 좋은 운동됩니다. 그 오프로드를 들어가는 차들을 보면 지금 저희는 집에서 내놓는 차들 중에서도 가장 차체가 길고 휠베이스도 긴 픽업트럭인 글래디에이터를 몰고 있는데 짧은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랭글러 숏보디 같은 차들도 있잖아요. 네. 차체의 길이, 뭐 또 휠베이스의 길이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 주행할 때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크죠. 네. 근데 그게 그래서 랭글러 숏보디가 갑이냐? 네. 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탈각이라든가 브레이크 오버 그 여각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로는 갑일 수 있는데 네. 요호 앞에 바다가 쭉 나왔네요. 갑일 수 있는데 휠베이스가 긴 차가 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략 숏 휠베이스인 차는 걸려갖고서 못 넘어가는 거를 롱 휠베이스 애들이 슝하고 쉽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묘하긴 하죠. 예. 물론 이제 접근각하고 이탈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네네. 접근각하고 이탈각을 줄이려면 사실은 숏 모델들이 맞죠 사실은 네. 이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엉덩이가 걸려갖고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와 지나왔다 하는데 뒤에가 툭 걸려갖고서 뭐야 이거 그런 거 내려보면은 머플러랑 그런 거 다 걸쳐있고 네. 아 오프로드 가면 진짜 별별 일이 다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뭐 집 브랜드를 타거나 뭐 랜드로버 브랜드를 타거나 그건 진짜로 험로를 가봐야 도전이 뭔지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프로드라는 게 사실은 길에서 벗어난 곳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비포장 길과 오프로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딱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4H 파트타임으로 가다가 네. 짧은 반경으로 슉 하고 유턴하듯이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4H의 파트타임이면은 앞뒤 엑셀의 회전체를 감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걱그걱그걱 하고서 이제 네네. 타이트 오버 브레이킹 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회전반경이 커지려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이게 4H 그 오토하고 4H 파트타임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트랜스퍼 케이스 변속하는 게 위에서 내려와서 4H 오토하고 4H 파트타임이 이렇게 돼 있는지가 네네.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파트타임으로 비포장 흙길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런 포장도로나 그런 게 나와서 짧은 턴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옮겨갖고 예. 오릴드라이브로 가고 네.
차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가 필요하죠, 오프로드에서는. 네. 차에 대해서도 그만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이제 뭐 지형과 관련해서 이제 차의 길이라든가 휠베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차의 물리적인 특성, 뭐 접근각, 여각, 이탈각, 뭐 경사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등을도 오너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차의 그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좀 골치 아픈 조건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이목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수치들을 일단은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는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현장,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산속이라든가 이런 길을 달릴 때죠. 네. 이런 길을 달릴 때는 결국은 내려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려서 눈으로 보고 아, 이 각도가 이 정도구나 저 각도가 저 정도구나라는 거를 계속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와의 갭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네. 그러면 편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고 그게 오프로드의 전문가가 돼가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거가 뭐 터레인 리스폰스라든가 뭐 터레인 모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오프로드 모드들이 전자 장비를 포함한 자동차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렇게 이 그 오프로드 일단 머드 터레인의 타이어를 끼고 있고 네. 그리고 지상구가 이만큼이 되고 흔히 말하는 그 엑셀 아티큘레이션 네. 휠 트래블이라고 하는 건 바퀴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리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차들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가죠 이 정도. 도로 모드로 주행 모드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로드에 끝났답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아주 리미트한 듯 뭐 그럭저럭 즐겁게 오프로드를 달려봤습니다.